부지 면적만 놓고 봤을 때 실제로 태릉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미니 신도시급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. 분양가가 관건인데요. 벌써부터 인근 시세보다 20, 30%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. 이어서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태릉 골프장 부지는 83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곳만 단독 개발하면 만 가구 내외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. 바로 옆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개발될 경우 미니 신도시급인 2만 가구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이는 서울 대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. 이 지역은 지하철과 경춘선이 지나는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. 정부가 태릉골프장 개발을 검토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아파트 분양, 특히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면 최소 20에서 30% 이상은 저렴하게 분양이 됨으로써 중저가 때 찾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다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탓에 로또 청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보완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일각에선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 때 공공기관을 되파는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 등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. SBS CNBC 정윤영입니다.